안녕. 오늘은 아기가 태어났어요. 읽어줄게요. 프레벨 유아교육연구소 글 이상권 그림 이중규 감수 프레벨 아기가 태어났어요. 수학 줄로 길이 재기 아기의 탄생과 성장 과학 아기의 탄생 과정 어느 날 아기 돼지가 헐레벌떡 농장으로 뛰어들어왔어요. 엄마 엄마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니? 주인 아주머니의 배가 볼록 나왔어요. 아무래도 공을 꿀꺽 삼켰나봐요. 엄마 돼지는 아기 돼지의 말을 듣자 웃음이 났어요. 걱정 마. 주인 아주머니의 뱃속에는 아기가 들어있어. 아기 돼지들은 고개를 갸웃했죠. 아기요? 어떻게 아기가 주인 아주머니 뱃속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간 게 아니라 뱃속에서 아기가 만들어진 거란다. 주인 아저씨의 몸속에 있는 아기 씨가 주인 아주머니의 몸속에 있는 아기 씨를 찾아가 서로 합쳐서 아기가 만들어진 거지. 아빠의 아기씨가 엄마의 아기씨에게 헤엄쳐와요. 동그란 것이 엄마의 몸속에 있는 아기씨야. 가장 먼저 도착한 아빠의 아기씨가 엄마의 아기씨 안에 머리를 밀어넣었어요. 꼬리가 달리는 것은 아빠의 몸속에 있는 아기씨란다. 엄마의 아기씨와 아빠의 아기씨가 합쳐져 하나가 된 거지. 돼지들은 고개를 갸웃갸웃 아기요? 어떻게 아기가 주인 아주머니의 뱃속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간 게 아니라 뱃속에서 아기가 만들어진 거야. 와 정말 신기하다. 엄마가 설명을 아주 잘해주셨네요. 그럼 아기는 언제 나와요? 아직 기다려야 해. 아기 엄마의 뱃속에서 영양분을 먹고 어느 정도 자라면 나오게 된단다. 아기 돼지들은 와 빨리 아기 보고 싶어요. 머리와 몸통이 생기고 심장이 뛰기 시작해요. 팔다리 손발 얼굴이 또렷해지고 손가락 발가락이 만들어지고 몸에 점점 살이 붙어 통통해지고 몸이 커져서 잘 움직일 수 없어요. 머리를 아래쪽으로 돌려 태어날 준비를 한답니다. 10개월 정도 기다려야 아기가 태어나는 거야. 그렇게 오래? 아기 돼지들은 팔짝팔짝 달려가 농장 동물들에게 말했어요. 우리 아주머니, 주인 아주머니가 곧 아기를 낳을 거래요. 양 아주머니, 우리 농장에 아기가 생긴대요. 그렇죠?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랍니다. 주인 아주머니의 배는 점점 불어와 커다란 풍선 같아졌어요. 농장 동물들은 곧 태어날 아기에게 멋진 선물을 만들어주기로 했죠. 나는 양털로 푹신푹신한 요를 만들어줄래요. 양 아주머니가 말했죠. 좋은 생각이군요. 그럼 우리는 어떤 선물을 해야 하나요? 우리 아주머니와 엄마 돼지는 아기에게 어떤 선물을 해야 할지 골똘히 생각했어요. 한참 고민하던 우리 아주머니와 엄마 돼지는 아기 침대를 만들기로 했죠. 아기 침대를 만들려면 널빤지와 톱, 목과 망치가 있어야 해요. 엄마 돼지 말에 우리 아주머니가 자신 있게 말했죠. 그거라면 주인 아저씨의 창고에 얼마든지 있어요. 우리 아주머니는 주인 아저씨 창고에 가서 재료들을 챙겨왔죠. 널빤지를 살펴보던 우리 아주머니가 고개를 갸웃갸웃 아기가 얼마나 큰지 알아야 아기 침대와 요를 만들지. 우리 아기 돼지의 몸길이와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아기 돼지의 몸길이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기저기 둘러보던 엄마 돼지가 밧줄을 발견하고 소리쳤죠. 여기 밧줄이 있어요. 밧줄로 재어봅시다. 엄마 돼지는 아기 돼지 바로 옆에 밧줄을 대었어요. 와, 밧줄 길이와 아기 돼지 몸길이가 똑같아요. 그럼 밧줄의 길이대로 아기 침대와 요를 만들면 되겠네. 우리 아주머니는 널빤지 위에 밧줄을 놓고 밧줄의 길이를 표시했어요. 줄로도 길이를 잴 수 있답니다.
줄로 돼지 몸길이를 재어 널빤지에 대고 똑같이 자르면 돼지와 똑같은 길이의 널빤지를 만들 수 있죠. 바로 그때 아주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기 침대를 그렇게 작게 만들면 안 돼요. 어? 누구지? 농장 동물들은 소리 나는 쪽을 올려다보았죠. 그곳에서는 파리가 웽웽 웽웽 날고 있었어요. 갓 태어난 아기는 키가 아기 되지만 해요. 하지만 아기는 키가 빨리 크기 때문에 아기 침대가 금세 안 맞게 될 거예요. 파리 말에 엄마 돼지가 신기해하며 말했죠. 와, 너는 아기에 대해 많이 알고 있구나. 아기에 대해 좀 더 얘기해 줄래? 갓 태어난 아기는 걸어다닐 수 없어요. 누워만 있죠? 태어난 지 8개월 되면 엉금엉금 기어다니며 놀아요. 태어난 지 1년쯤 되면 걸어다니기 시작하죠. 고양이는 태어난 지 1년 정도 지나면 어른 고양이가 되는데 아기는 고양이나 개보다 훨씬 오래 지나야 어른이 되는구나. 파리는 농장 동물들에게 아기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농장 동물들은 파리가 들려주는 이야기에 푹 빠져 시간 가는 줄 몰랐죠? 처음에는 엄마 젖을 먹고 이가 나기 시작하면 부드러운 죽을 먹고 태어난 지 1년 정도 지나면 밥을 조금씩 먹기 시작해요. 태어난 지 1년 정도 되면 이가 나기 시작해서 꼭꼭꼭 잘 씹을 수 있는 거군요. 이런 시간이 벌써 이렇게 지났구나. 파리야, 그럼 아기 침대의 길이는 어느 정도로 하면 되겠니? 응, 글쎄요. 줄을 3번 이은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농장 동물들은 아기 침대와 요를 만드느라 무척 바빴어요. 우리 아주머니는 줄을 3번 이은 길이로 널빤지를 잘라 못질을 했죠. 줄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널빤지 길이는 줄을 3번 이은 거랑 똑같죠? 양 아주머니는 부드러운 천에 폭신폭신한 양털을 듬뿍 넣고 밤새 바느질해서 요를 만들었죠. 우리 아주머니가 못질을 마치고 나자 돼지 가족들은 아기 침대를 물감으로 예쁘게 색칠했어요. 순식간에 아주 멋진 아기 침대가 만들어졌죠. 날이 밝자 양 아주머니도 바느질을 끝내고 멋진 요를 완성. 요의 길이도 1번, 2번, 3번, 줄을 세 번 이은 거랑 똑같이 만들었어요. 와, 정말 예쁜 침대와 요가 만들어졌죠? 아기 침대에 폭신폭신한 요를 넣었더니 멋져 보였어요. 농장 동물들은 환호성을 질렀죠? 농장 동물들은 아기 침대를 들고 주인 아주머니네 집으로 갔어요. 똑똑! 주인 아저씨가 당황한 얼굴로 문을 열어주셨죠. 아기에게 줄 선물 갖고 왔어요. 동물들의 말에 주인 아저씨는 활짝 웃으며 정말 고맙구나. 마침 아기가 태어나서 너희들을 부르러 갈 참이었어. 이리 와서 보렴. 와, 아기를 볼 수 있겠네요. 농장 동물들은 조심조심 집안을 들여다보았죠. 그러고는 방글방글 웃고 있는 아기들을 보고 깜짝 놀랐죠. 어, 아기가 둘이네. 어머머, 주인 아주머니가 귀여운 쌍둥이를 낳았대요. 주인 아저씨가 아기를 안으며 말했죠. 쌍둥이를 낳았단다. 오, 어떡하죠? 하나 더 만들어야 되겠네요, 침대를. 농장 동물들은 다시 바쁘게 일해야 했어요. 아기 침대와 요를 한 개씩 더 만들어야 했거든요. 바쁘다 바빠, 바쁘다 바빠, 뚝딱 뚝딱. 와, 오늘은 재미있는 이야기, 수학과 과학도 함께 배웠어요. 아기가 태어났어요. 여기까지 읽어드렸어요. 바이바이.